하나님 아버지의 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배 중에 있는 우리 모두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고 잠시 친구 시험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데려온다는 것이 사실 힘드신데 센사님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감사하는 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 함께 오신다고 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 또 방송실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보다 더 내가 나을 거야. 진짜 교만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국정원에 조사를 해서 한 변호사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봤더니 한 변호사님이 여러분 이화여대학이라고 아시죠? 이화여자대학 신천에 있는 학교 아시죠? 우리 여자대학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인지 이화여자대학 이화여자대학 우리 친구들이 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이화여자대학 훌륭한 학교예요. 거기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최우수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머릿속이 얼마나 컴퓨터 이상으로 근데 저분이 옛날에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고 공부를 안 했던 걸로 제가 조사가 되는데 예수 믿으시면서 예수 믿고 성경 읽고 말씀 많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놀랍게 더 축복하셔가지고 일등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수학하고 영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원장님들이 들은 만큼 그렇게 어려운데 은혜롭게 돌아가고 친구들이 왔는데 변호사님을 위해서 미국 가가지고 그 변호사가 되는 그 학교에 공부도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실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한 가지 겸손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것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갖고 있어 온유한 마음 여러분들이 겸손한 거 온유함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 겸손한 거 온유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